깊어가는 가을 10월 11일 대체 공휴일. 아름답고 곱게 익어간 산수유 열매가 가을 하늘에,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아름답게 열려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 혼자 보기엔 너무나도 아깝고 귀하기에 세계 만방의 78억 모든 사람들과 공유를 하렵니다. 태극기 교육원 원장, 태극기 선양문학회 회장, 대한가수협회 가수 시인 황선기였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과 세계에 각처에 있는, 세계에 각처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몽땅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기원해 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하루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원해 보면서 영상에 담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인천에서 황선기였습니다.